마바냐 마르밀.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좀 됐는데, 올해, 지금 11월 달이죠. 12월 달. 올해도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 금방, 막, 새해가 된다고 막, 그리고 촛불 치운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뭐하고 한 해를 보냈는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뭐하고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제가 진주에 내려가서, 진주에 내려간 지 벌써 이제는 1월 달 되면 만 3년이 된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정말 거의 쓰러져가는, 사라지기 직전에 절에 가서, 기와불사도 하고, 탑불사도 복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 3년이 후딱 지나갔는데,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나이가 지금 54인데, 뭐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스님 노릇하면서 살았겠지. 수행한답시고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막 정말 철부지같이 살은 것 같아요. 철 하나도 안 들고 청방지축 살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요새 와서 많이 들어요. 진짜 뭐하고 살았나? 뭘 했나? 부쩍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가? 제가 출가를 한 게, 출가를 할 때, 막, 나는 좀, 내가 좀 잘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못난 것도 같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쟤들은 저러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왜 쟤들은 나를 무시하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고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고민하고, 뭐, 또 그런 기회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 부처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가를 했는데,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일찌감치부터. 나는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뭐 거기다가 왜 다른 사람은 저러지? 그런 생각들.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 뭐, 그리고 항상 부족하고 마음에 안 차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출가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하지 않나요? 아마 다 그러지 않을까? 요런 것들,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질까? 신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는 그런 문제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종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 뭐, 종교라는 뜻이 그래요. 종자가 마루 종자거든요. 마루 종자. 그래서 우리 처마 마루, 산등 마루, 높은 곳에 있는 것. 그래서 교자, 가르칠 교자 해서 높은 곳, 으뜸인 그런 가르침이 종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라고 그러면은 무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신이죠, 신. 안 그런가요? 예? 뭐 대답이 없어. 대부분은 뭐 종교라고 그러면은 뭐 신을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신하고의 어떤, 신을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은 그 서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서구에서는 종교를 해석한 게, 영어로 해석한 게 릴리전이라고 그래갖고, 신으로한테 다가가, 다시 신으로 돌아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종교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린 으뜸인 가르침,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으뜸이고 진리에 가까운 최고의 그런 가르침, 그게 종교라는 뜻이에요.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고대, 인류들, 고대 인류, 소위 말하는 뭐, 원신, 구석기, 석기 시대, 그런 분들도 동굴에서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내 자신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나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고 분명하게 아는 분 있어요? 알 듯 하면서도 모르잖아.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잖아. 응?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죽을 건지도 모르잖아. 응?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 응?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그게 종교예요. 종교인데 그 답을 찾는 방법이 보통 어떤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좀 하늘에서 저런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번개 치고 비바람 치고 폭풍 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 그런 존재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이런 답을 갖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을 찾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행복에 대해서 근데 신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던가요? 부처님이 가르쳐줘요?
아니면 하느님이 가르쳐줘요? 알라가 가르쳐줘요? 응? 나는 부처님이 그런 답을 가르쳐줬다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간혹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얘기해요. 뭐 종교적 체험. 부처님, 불보살님을 칭견하고 불보살님한테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아니면은 저쪽 종교에서는 하느님, 또 예수님, 또 알라신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을 칭견하고 그런 분들 답을 구했다는 그런 분들, 종교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아, 하느님은 이렇다, 부처님은 이렇다, 알라신은 이렇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하신 진리는 이렇다. 그런 초월적 존재가 통해서 이런 진리의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되어지려고 하고 그런 체험을 겪으려고 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초월적 존재의 종교적 체험을 많은 분들이 못해요. 그렇다고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도 없어. 왜? 이렇게 내가 분명히 있고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한테 있는 이 생각하는 힘으로 그래서 또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 사고로 탐구합니다. 이 우리의 생각하는 이 능력으로. 이런 것을 철학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도 분명하게 뭐 확실하게 뭐 어떤 실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거고 또 생각이라는 것도 그걸로 모든 답을 다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뿐인 거 어떤 구체적인 뭐 이런 분명한 게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찰,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관찰해갖고 지켜보고 실험해갖고 계속 반복적 실험으로 똑같은 값을 찾아내서 그것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원래 과학이고 철학이고 다 종교 안에 있던 거야. 예전에는 다 종교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인간의 이 아르마리가 발전해 나가면서 문명이 발전해 나가면서 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이 생각이라는 게 또 더 믿음이 가니까 그래서 철학이라는 걸로 또 분리가 되고 그거 가지고도 또 분명하지 않고 직접 보여야 되니까 실제로 만져봐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맛봐야 되고 냄새 맡아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구체화적으로 답을 찾는 그렇게 하는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는 종교에 포함되어 있고 종교인들은 이런 철학자, 과학자, 예전엔 다, 뭐,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 올 거, 뭐, 농사 짓고, 달력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과학이잖아? 과학인데 다 예대하는 종교인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 뭐 TV 보면 그거 뭐야 미실이 나오고 그랬던 거 뭐죠? 예?
왜 삼국시대 막 미실이 나오고 고현정이 했던 거 뭐 드라마 있잖아. 예? 뭐요? 선동여왕. 아, 그래. 선동여왕 때 그때 그 미실이 제사장이란 말이야. 예? 그 제사장이 왕권보다 더 강했었는데 이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미실하고 선동여왕하고 막 다투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종교가 더 왕권보다 높았고 종교인들한테 이런 진리와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관심을 지고 있는 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근원적인 진리의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그렇게 세 가지가 인간 인류의 문명에 그런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초월자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을 통해서 부처님이다, 아니면 하느님이다, 예수님이다, 알라다, 이런 종교적으로 체험을 하신 분, 우리말로는 깨달으신 분, 이런 분, 이런 부처님, 불보살님이나 아니면 깨달으신 스승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근데 그런 스승님이나 부처님이나 스승님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따르면 되는데 안 따러, 문제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 그러면 니들 식대로 한번 해봐. 너희 식대로 해봐. 니들이 식대로 하는 게 뭐야? 자기 아르마리로 자기 식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니 식대로들 한번 생각을 해봐. 사유해봐.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또 법문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생각을 안 해. 니들 식대로도 생각을 안 해. 그냥 듣고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무조건 저 말이 맞다고 무조건 믿고 따르던가. 그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응? 무슨 말이냐면 이 공부하는 데는요 항상 이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야. 법문을 많이 듣고 스님들,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정말 많이 들어야 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유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럼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과학자들처럼 실험을 해봐갖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지켜보고 들어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갖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응? 그거를 우리는 문사수라고 합니다. 이 공부하는 순서예요.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라. 처음에는 뭘, 이 진리의 말씀을 뭘, 인연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연이 있잖아요. 응? 부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몇 년을 했어. 응?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게 내 20년도 넘는데, 응? 그냥 듣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 근데 사유는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무조건 듣고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 게 지금 20년 동안 멍 때리고선 그냥 듣기만 한 거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하고 따져봐야 된다고. 응? 이 공부 순서의 방법이야. 이 불교 마하바냐바라밀 수행하고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듣기는 많이 들어봤잖아. 노스님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 황덕크스님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 듣기만 하면 뭐해 맨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사유를 해야 된단 말이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게 수행을 어떻게 하냐고. 수행을 마하바냐마의 말만 계속하고 금강명만 독송하면은 수행이 되나? 응? 사유도 안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마하바냐바라밀이라고 앵무새처럼 금강명만 외우면은 이 공부 되나? 뭐 복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대부분 바보잖아 지금. 응? 이거 20년 30년 했어도 모르잖아. 마하바냐 바라밀 뭔지 모르잖아. 응? 그 왜냐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유를 해야 된단 말이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수행을 해야 돼. 나한테 이게 수행을 해서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어디다? 나한테. 응? 나한테, 내가 직접 나한테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응?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나한테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지켜봐야 된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관찰하고 봐야 된다고. 그 수행을, 그런 수행을 우리는 지관 쌍수라고 그래요. 지관. 멈춰서 봐야 돼. 멈춰서 뭘 봐? 나를 보고 세상 일을 봐야 돼. 그게 과학하고 똑같아. 과학도 그렇게 하는 거야. 반복해서 멈춰서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 핸드폰을 알을 내면, 볼 내면
여기 핸드폰에다 집중을 하고 이 핸드폰을 계속 보고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막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하면서 똑같다고요. 이 공부하는 방식도. 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서 봐야 돼. 근데 이 공부는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이 공부는 마하바냐바라밀은 여기 있다고. 그럼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그걸 뭐라고? 회광 반조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그게 입증할 때, 여러분들 법문 듣기 전에 입증할 때, 그게 참선이라고. 어? 그게, 이거, 여길 안 보면, 관찰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맨날, 앵무새밖에 안 돼요. 맨날 마하바냐 바라밀 해봤자 앵무새라고. 응? 앵무새밖에 안 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응?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엄한 짓을 하는 거라고. 응?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마바냐바라밀 수행하는 방법이고 마바냐바라밀 아는 방법이에요. 이게 불광이라고 이게. 예? 이게 불광이라고. 이게 부처님 광명이라고. 그 부처님 광명을 드러낸 게 마바냐바라밀이야. 크고 밝고 완벽하고 구족됐다고 그렇게 드러내서 보여준 게 마하바냐바라밀이란 말이야. 그 모습을 이게 불광이라고. 이게 맨날 불광사 여기 있다고 이게 아니라 불광사 여기 있다고 마하바냐바라밀 여기 있다고 불광법회 여기 있다고 맨날 말씀하신 게 이거야. 노수님이 광덕 큰스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라고. 이걸 보라고. 이걸 이거 안 보고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고. 이걸 어떻게 봐? 사유를 해야 돼. 그리고 지켜봐야 돼. 멈춰서 여기를 지켜봐야 돼. 맨날 여기 보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저게 됐네, 응? 이래야 저랬네 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 여기 봐야 된다고. 응? 엉뚱한 거 쳐다보고 엉뚱한 거에 망상 피지 말고. 응? 이게 부처님 광명인데 이게 불광이고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이고 이게 불광법회란 말이에요. 그럼 봐야지. 이게 어떠한지. 이게 어떠한지를 봐야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들어야지. 응? 경전을 듣고 어른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지. 그걸 듣고서 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확인을 해야지. 응? 이게 계속 이게 방문. 그렇게 하면서 평화와 정의 쌍수가 이루어져요. 정의라는 마음의 안정, 평화. 그리고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에요. 문사수하고 직관해서 정의를 얻는 것. 그래야지 이 불광을 알 수가 있고 불광을 체험하는 것. 마하바냐바라밀을 체험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맨날 금강경도 그렇지만, 우리 이 마하바냐바라면 하면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예? 금강경도 맨 앞줄에 그 뜻이 분명하게 나오지만,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야. 반야신경 봐봐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깊은 마음으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관자재 보살이 누구세요? 관세음보살이죠. 예? 아닌가요? 왜 대답이 없어? 관세음보살님이 왜 관자재 보살이면 자제해야 되는 게 막 자유롭다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신통망통한다는 소리 아니야? 관세음보살님이 그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럼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 그런 신통방통한 자제력을 얻으셨냐 이거야. 응?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관은 뭐고 세움은 뭐냐 이거야. 응? 관세음보살님, 왜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몰라? 관세음보살님, 왜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예? 예. 관자가 볼관자야. 그 다음에 세움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소리야. 제가 아까 뭐, 이 공부하는데, 보는 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우리는 이걸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갖고, 그것을, 아니, 비, 설, 시, 니, 해갖고, 우리는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가 가지고 세상을 보고 관찰하는 건 안단 말이야. 네? 그렇잖아요. 그 우리 말에 본다는 개념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본다, 냄새 맡아본다, 맛본다, 느껴본다, 만져본다, 생각해본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말은 이렇게 써먹어요. 그냥 듣는다, 듣다, 이러면 되는데, 들어본다. 뭔 말이야? 응? 그냥 듣다 하면 되는데, 왜 들어본다 그래요? 왜 들어본다 그래? 응? 내 소리, 지금 제 말소리 여러분 듣죠? 그냥 듣기만 하나? 이 소리를 듣기만 하냐고. 듣고선 이 소리를 듣고선 알죠? 이 소리를, 아, 소리가 드는구나 알잖아. 소리 듣고 저 소리가 뭐다고 알잖아. 이거 아는 게 보는 거야, 관이야. 응? 그냥 우리가 한번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았는데 눈 감았다고 지금 제 모습이
눈 감았어도 보이는 것 같죠? 예? 눈을 감았는데도 제 모습이 보이는 듯 하잖아. 응? 소리도 소리라는 걸 듣지만, 아, 소리 듣는 이것이 아, 소리 듣는구나, 그냥 소리로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아, 소리를 내가 듣고 있구나 하고 알잖아요. 만져보고서도, 아, 만지면서 알잖아. 내가 지금 법문, 대원스님 법문 들으면서도 생각하면서, 아, 하고, 법문 저, 지금 저 소리 하구나, 하고, 막 이렇게 아는 게 있잖아. 응?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고, 이런 거를 관이라고 그래요. 예? 아는,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것. 응? 이걸로 공부하는 거야. 이걸로 관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이 와요? 예?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게 보이는 것. 그래서 부처님 광명은 무슨 밝은 햇빛이 막 비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 알매 광명이야. 이 알매 광명, 이 우리의 생명 활동, 이 광명이지 무슨 태양빛처럼 막 밝고 뭐 이런 개념의 광명이 아니라고. 존재의 광명, 생명의 광명, 이런 우리가 이렇게 밝게 아는 것, 이런 광명이란 말이에요. 어? 이거 다 있잖아. 여러분들 없어요? 듣는 능력 없어요? 보는 능력 없어요? 눈이 멀었어도 그런 이 알고 보고 캐치하고 그런 능력 있잖아요. 눈이 요새는 귀가 먹은 사람도 뭐 여기다 칩 같은 거 해갖고 이제 듣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이게 이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불광이에요. 이게 부처님 광명이에요. 내 존재, 내 생명, 내가 그냥 갖고 태어난 것, 본질 있는 것. 응? 이런 것들이 이게 부처님 광명이에요. 무슨 밝은 빛이 무슨 밝은 빛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태양처럼 막 밝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지혜의 광명이고 생명의 광명이란 말이야. 존재의 광명이란 말이야. 응? 그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다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시. 응? 근데 이것에 관심을 안 갖고 눈에 보이는 지금 막 명품백에다가 옷에다가 뭐 돈에다가 뭐 자동차에다가 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자기 욕심에 바깥에 물질에 이런데 초점이 맞춰지니까는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지. 본시 순수하게 자기한테 있던 그거를 잊어먹고 부처님 광명을 잊어먹고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근원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본다는 소리예요. 예? 세상에 근원적인 것을 보신다는 소리예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이 반야바라밀 따를 기쁨 반야바라밀 따를 행할 때 그럼 다시 말하면 수행을 열심히 할 때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관세음보살님이 수행을 반야바라밀 따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할 때 이 기쁨 깊고 제대로 할 때 어떻게 조견한다 그래. 비추어 본다 이거야. 뭘 비추어 봐? 오운이 뭐예요? 오운이 나란 말이야. 나를 어?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내가 이런 살덩어리 머리카락 이 물질로 색으로 이 몸뚱아리가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한테는 몸 말고 또 뭐가 있어? 응? 소위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 응? 그 정신 세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럼 물질과 정신, 응? 그 두 개로 되어 있잖아, 우리는. 근데 이 정신을 또 세분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 정신 세계에 뭔가를 느끼는 게 있잖아. 그걸 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가 딱 반짝하고 일어났어. 뭔가가 바깥에서 내가 뭔가를 캐치를 딱 했어. 뭐 물건을 보던지, 뭐 핸드폰을 보던지, 아니면은 뭐 대원수님을 보던지, 아니면 무슨 사건이 터지던지, 뭔가가 반짝하고 일어나.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캐치할 거 아니에요. 캐치해서 딱 받아들여야지. 캐치해갖고, 뭔가가 막 일어났어. 여기에. 반짝반짝.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캐치를 하고, 인식을 하고, 캐치를 하고, 어떤 것은, 캐치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도, 지금 보고 있잖아. 보고 있는데, 지금 요보살님하고 여기 스님하고는 캐치가 됐는데 저기는 캐치가 안 돼.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막 여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실존 세상에 무슨 일이 막 일어나는데 반짝반짝하고 왜 반짝반짝하냐면 반짝반짝 찰나찰나 일어났다 소멸하는 게 이 세상이니까. 그렇잖아. 찰나찰나 찰 지나갔어. 라 지나갔어. 반짝반짝 반 지나갔어. 짝 지나갔어. 바로 그냥 1초 0.1초도 안 돼 갖고 지나가 버리잖아. 그게 계속 이렇게 뭔가가 일어났어. 근데 거기를 캐치해 갖고 어떤 것은 캐치해서 알아차려. 캐치해갖고 알아차리는데 어떤 것은 일어났는데도 내가 캐치를 못해. 그게 이 수작용이라고. 받아들이, 뭐는 내가 캐치해서 받아들였어. 근데 뭐는 캐치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 이게 수감작용이라고요. 그럼 캐치해갖고 그게 뭔지,
그게 뭔지 이렇게 이미지화된 거. 뭐 이게 뭐다 하고 그 그려지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그 이것이 핸드폰이다. 어떤 무슨 뭔가가 사건이고 뭔가가 딱 일어나서 그거를 캐치를 딱 하면은 어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딱 먼저 생길 거 아니야. 뭔가가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상. 그 상을 가지고 아 이것을 이것이 뭐다 저것다 뭐 이렇게 막 분별하고 이런 거를 이제는 그걸 식이라고 분별식 뭐 이거 저거 이거에 어떻다 저쩌다 알고 거기에서 뭐 그런 거에서 어떤 의지가 들어가고 무슨 저기 하는 거 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이렇게 아 정신세계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이 물건하고 정신세계가 이렇다고 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진 게 이게 오온이에요. 예? 색, 몸뚱아리, 수상, 행식 이렇게 해갖고 나라는 존재를 부처님은 인간의 한 존재 이 존재를 그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덩어리 이게 무슨 한 저기가 아니라 이게 마치 여러 가지 인연법에 의해서 그냥 무슨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연법에 의해서 이것 저것이 뭉쳐져서 덩어리져서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이 그런 뜻이에요. 덩어리는 인연법에 의해서 하나만 그래서 그냥 이런 저런 인연들이 모여갖고 덕지덕지 붙어갖고 존재하게 된 게 나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덩어리로 구성되어졌다. 그게 온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물질, 정신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이 반야바라밤이를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했냐 이거야. 나를 비추어 봤다 이거야. 나를 조견이 비출 조자에 볼견 이 견자가 비추어서 나를 봤다 이거야. 응? 그렇게 봤더니 다 이게 공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비추어 봤는데 이게 다 이게 다 비춰서 봤는데 뭐가 있는 줄 알고 비춰봤는데 이게 다 공하대. 그걸 깨달아서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표정이 있다군가? 공부하는 법을, 진짜가 공부하는 법을, 반야바라밤를 성취하는 것을 지금 아주 그냥 핵심을 찌려서 방법을 얘기해 주신 거란 말이야. 맨날 반야신경 저기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팍 찍어갖고 얘기해 준 거란 말이야. 그 반야신경, 반야바라밤 일답, 여러분들이 마하반야바라밤을 성취하고 불광, 이 부처님 광명을 체험하는, 내가 부처님 광명이라는 걸 체험하는 핵심적인 아주 확 찍어서 얘기해 준 거란 말이야. 비추어 보라고. 비추어 보라고. 나를 관찰해 보라고.
맨날 근데 관찰해 보면은 비춰서 보고 보면 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춰 보질 않고 엉뚱한 데만 보다 보니 이게 공한가? 공하지가 않지. 집중해서 진짜 집중해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진짜들 공한가? 좀 실감 안 오잖아 지금. 이게 공하다는 거 맨날 공하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뭐 TV에서도 듣고 다른 스님 법문에도 공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공한 거 못 느끼잖아. 응? 이렇게 분명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근데 이게 공하냐고. 근데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전에서 부처님이 스승님들이 스님들이 계속 공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하려면은 이 공을 비추어 봐서 이 공을 체험 못하면 이 공부 안 된다고. 아무리 뭐 금강경을 뭐 천만 번, 백만 번을 읽어도 공함을 체험을 하지 않으면 다 공연불이고 아무리 막 마바냐바라밀 해봤자 진짜 공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말짱 도루묵이라고. 아니 이거마저도 공하다고 그랬는데 뭐가 뭔들 공하지 않겠어? 뭔들 공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공하다고 그랬는데 엉뚱한 것만 자꾸 계속 막 고집 피우고. 정말 이 공부하는데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그리고서 계속 비춰서 봐야 된다고. 진짜 공한지 안 공한지. 그렇잖아. 근데 진짜 공하다고. 왜? 정말 공하다고. 왜? 네, 이건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분명하게 생생한데, 아, 이렇게 생생한데 어떻게 공해?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생생한데 어떻게 공해? 그런데 이미 지나갔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대원스님은 법안으로 보면 뿅뿅뿅뿅뿅뿅뿅이라고. 대원스님은 뿅하고 나타났다. 뿅하고 사라지고 뿅 나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 우리 이 감각기관이 그렇게 못 느끼는 거지 우리 식이, 업식이 대원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 홍길동이에요. 뿅뿅뿅뿅 이 자리에서 뿅뿅뿅뿅뿅뿅뿅. 바로 생기고 바로 멸하는데 찰나생 찰나멸인데 그러니까 색주시고 공주시색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계속 보면은 계속 듣고 계속 사유하고 계속 보면은 이 공이
어느 날 확 하고 온다고. 어느 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공개념이 아니라 정말 훅 하고 온다고, 어느 날. 그래야지 반야바람 밀달에, 아, 이제 좀 긴가민가 해진다고. 안 그러면은 정말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진짜. 진짜 허송세월. 다른 거 정말, 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 나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때까지. 저 스님 생활하는 나름대로 엄한 짓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왜 참회부터 시작했냐면, 정말 엄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철 안 들고 천방지축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절실하게 오기 때문에. 제가 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겠지. 여러분들 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야. 진짜 저보다도 더 급한 분들이에요. 진짜 안 보이는 분이 다 웃고 싸우고 지지고 웃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보이는 분이 벌써 여럿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하고 막 총무 볼 때 같이 막 웃고 떠들고 또 막 삐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고 저도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렇게 하셨던 분 몇 분이 안, 몇몇 분들이 꽤 많이 안 보여요. 나중에 들으면 뭐 그냥 가셨다고. 저보다 급한 분들이란 말이야.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진짜 허송세월 보내시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셔. 아니, 그만 끝내야겠네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합시다. 예.